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, 강원, 제주 광역단체장 및 수원, 고양, 용인, 창원 특례시장 후보 경선에 대한 투표 결과와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이번 대구, 강원, 제주 광역단체장 및 수원, 고양, 용인, 창원 특례시장 경선은 책임 당원인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각각 진행되었고, 책임 당원 선거인단 유효 투표 결과 50%,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50%를 반영하였습니다. 선거인단 투표는 4월 21일에는 모바일 투표를, 22일에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을 상대로 한 ARS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. 또한 여론조사는 4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각각 지역별로 후보 대리인들이 추첨한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광역단체 지역은 각 1,000명씩 총 2,000명, 특례시 지역은 각 500명씩 총 1,000명으로 실시하였습니다. 결과는 선거인단의 유효투표 수와 여론조사 결과를 환산한 득표수를 합쳐 총 득표율로 계산해 발표하겠습니다. 결과 발표는 선거구별로 후보자 성명이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대구 광역시장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.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선거인당 46,895명 중총 투표수는 23,433표로 최종 투표율은 49.97%를 기록하였습니다. 다음은 개표 결과입니다. 먼저 김재원 후보 총 득표율은 26.43%입니다. 다음은 유영하 후보 총 득표율은 18.62%입니다.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 총 득표율은 54.95%입니다. 감산점 10%를 반영하면 최종 득표율은 49.46%입니다. 대구 광역시장 최종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대구 광역시장 최종 후보자로 홍준표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음은 강원도지사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먼저 투표 결과입니다. 선거인단 38,904명 중총 투표수는 15,535표로 최종 투표율은 39.93%를 기록하였습니다. 다음은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김진태 후보 총 득표율은 58.29%입니다. 다음은 황상무 후보 총 득표율은 41.71%입니다. 정치 신인 가산점 10%를 반영하면 최종 득표율은 45.88%입니다. 강원도지사 최종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최종 후보자로 김진태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. 먼저 투표 결과입니다. 선거인단 8,261명 중총 투표수는 3,239표로 최종 투표율은 39.21%를 기록하였습니다. 다음은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문성유 후보 총 득표율은 25.86%입니다. 정치 신인 가산점 10%를 반영하면 최종 득표율은 28.45%입니다. 다음은 장성철 후보 총 득표율은 37.22%입니다. 마지막으로 허양진 후보 총 득표율은 36.92%입니다. 정치 신인 가산점 10%를 반영하면 최종 득표율은 40.61%입니다.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종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종 후보자로 허향진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음은 수원 특례시장 경선 결과입니다. 먼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선거인단 6,832명 중총 투표수는 3,762표로 최종 투표율은 55.06%를 기록하였습니다. 다음은
개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. 먼저 김영남 후보 총 득표율은 56.99%입니다. 다음은 홍종기 후보 총 득표율은 43.01%입니다. 청년 가산점 20%를 반영하면 최종 득표율은 51.61%입니다. 수원 특례시장 최종 후보자를 발표합니다. 국민의힘 수원 특례시장 최종 후보자로 김영남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음은 고향 특례시장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먼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. 선거인당 7,178명 중 총 투표수는 3,938표로 최종 투표율은 54.86%를 기록하였습니다. 다음은 개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. 먼저 김종혁 후보 총 득표율은 37.87%입니다. 정치 신인 가산점 20%를 반영하면 최종 득표율은 45.44%입니다. 다음은 이균철 후보 총 득표율은 13.39%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동환 후보 총 득표율은 48.74%입니다. 고향 특례시장 최종 후보자를 발표합니다. 국민의힘 고향 특례시장 최종 후보자로 이동환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음은 용인 특례시장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먼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. 선거인단 8,433명 중 총 투표수는 4,401표로 최종 투표율은 52.19%를 기록하였습니다. 다음은 개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. 먼저 권은희 후보 총 투표율은 21.83%입니다. 여성 가산점 20% 반영하면 최종 득표율은 26.20%입니다. 다음은 이상일 후보 총 득표율은 53.40%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원섭 후보 총 득표율은 24.77%입니다. 용인 특례시장 최종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용인 특례시장 최종 후보자로 이상일 후보가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음은 창원 특례시장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. 먼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선거인당 11,495명 중 총 투표수는 5,800표로 최종 투표율은 50.46%를 기록하였습니다. 다음은 개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. 먼저 김상규 후보 총 득표율은 27.21%입니다. 정치 신인 가산점 20%를 반영하면 최종 득표율은 32.65%입니다. 다음은 장동화 후보 총 득표율은 25.39%입니다. 다음은 차주목 후보 총 득표율은 18.24%입니다. 정치 신인 및 사무처 당직자 가산점 20%를 반영하면 최종 득표율은 21.89%입니다. 마지막으로 홍남표 후보 총 득표율은 29.17%입니다. 정치 신인 가산점 20%를 반영하면 최종 득표율은 35.00%입니다. 창원 특례시장 최종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창원 특례시장 최종 후보자로 홍남표 후보가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.